우선 정선아가 마리아 막달레나를 맡았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다들 코웃음을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웃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화려한 역할만 많이 했었고 또 재밌는 역할, 또 뭔가 센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고지순한다고 할까요? 자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아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모든 것이 변한 여인을 제가 이번에 그리게 됐는데 제가 저는 아까 설전 대표님께서 종교적으로 좀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제 크리스천인 종교 때문이 제일 컸고요. 그게 아니면 사실 선뜻 마리아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같이 할 수 있었던 이 배우들, 할 수 있는 배우들과 너무 기대가 되고요. 마리아 역할, 제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무대 위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기쁜